랑이님 성장 이야기 듣고 싶다고. 제 성장 이야기요? 얘는 그런 거 오픈 잘 안 해요.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대충만 해주면 안 돼요?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, 랑이 씨한테. 왜 쇼고를 하게 됐는지. 진짜 내성적이고 진짜로 학교에서 책 읽으라 그러면 목소리도 개미 같아가지고 애들이 다 웃고 그랬어요. 그런 성격의 애가 맨날 집에 가면 혼자서 거울로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음악 들으면서 이게 립싱크하는 게 내 취미였거든. 그건 그 내 안에 있는 끼이고 내 안에 연예인인 거지. 근데 어떤 클럽에서 내가 팝송을 한 10곡 중에 9곡을 따라 부르니까 언니가 오더니 근데 너 이번 주 쇼에 볼래? 갑자기? 어. 왜냐면 내가 립싱크를 딱딱딱딱 맞추면서 춤추면서 노니까 그냥 쇼를 하고 있는 거지. 너 이번 주 쇼에 볼래? 그러고 멋지다, 그치? 그 첫 주에 머라이 캐리 이모션으로 데뷔를 했죠. 근데 100%가 나오기까지가 오래 걸렸어. 내가 거울에서 연습하던 게 100%잖아. 나 혼자 있으니 무슨 끼를 부릴 거 아니야. 근데 그게 나도 이제 이 내성적인 애랑 많이 싸웠지. 맨날 마음에 안 들고. 내가 그 랑이 오랜 팬으로서 랑이 기억나는 무대가 있어요. 되게 발라드 곡. 팝인데 발라드 많이 했죠. 휘트니 건가 뭐라요? 캐리 건가? 휘트니 휴스턴 거예요. 지 색깔 코트 입고. 맞아. 벤다. 맞아. 다이아 어디 갔노? 다이아 반지 어디 갔노? 그거 맞죠? 맞아. 오 맞아. 다이아 반지 어디냐고요? 웬 다이아? 아 웬 다이아? 웬 다이아 반지 어디 갔노? 점점점. 개인 호스트바에 일을 했었는데 개인 호스트바라도 여자 손님이 오거든. 그때 한창 오던 언니 있어요. 처음에 내가 누나들은 어디서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랬어. 애들이 얘는 미친애나 왜 누나야 언니라고 해라는 거야 라고. 언니들은 뭐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 고추 파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. 무슨 고추를 파는데 언니? 얘 1년 내내 농사 지었고 지금 고추 팔아갖고 니한테 술 먹으러 온 거잖아. 근데 하고 있는 거는 럭셔리에 강남 살고. 내가 그때 입력을 시켜놓은 것도 고추 파는 여자라고 입력했어요. 그 언니가 오면은 항상 같이 한잔 마시러 가자 하는 거야. 그럼 나는 이제 또 영업을 위해서 나가줘야 되는 거야. 나가갖고 손님이랑 술도 마셔줘야 되고 지가 한잔 사서 나도 한잔 사야 되고 막 그래. 갈 데가 없어 이태원 사실. 그때 하오를 내가 갔죠. 하오 갔는데 웬 다이아 반지 그거 있잖아요. 그거 하는데 어머 저 깜짝 놀랐어요. 그때부터 내가 팬이었어. 팬 너브로 트랜스 몇 번 갔는데 네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유학 갔다는데요. 유학 갔었잖아. 그래갖고 이제 네가 신디랑 이태원에 어디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. 어머 기회다. 내가 놀러 가야 되겠다 하고 놀러 가려는데 문 닫았다는 거예요. 오픈한 지 한 달만 문 닫았다는 거예요. 무슨 개 같은 경우냐면서. 이제 신디가 너랑 제주도에 일한다는 거예요. 한참 뒤죠. 너의 쇼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거야. 계속 언니랑 엇갈렸구나. 맞아. 너 쇼를 보려고 흥분돼 있는 상태인데 내가 앉은 자리가 이렇게 앉았는데 무대가 저 있는 거예요. 진짜 넓었잖아. 근데 형의 전현이 자꾸 주환이 들고 막 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처음에는 비켜달라는 소리도 못하겠고 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날. 못 드시겠어요 하시면 다행이잖아요. 얘가 손님 못 드시겠어요 닭고기? 그 주환 사이로 보는 일이. 근데 공연을 이렇게 정독하고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것도 또 틀려요. 그렇지. 이러고 보니까 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애를 갔죠.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. 공연을 보는데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.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또 갔잖아요 내가. 맞아. 그래갖고 그래 가면서 부탁했어요. 공연을 보고 싶은데 다른 것도 보면 안 돼? 이랬더니 그때 네가 탁탁탁탁탁탁 그거 해줬어요. 그거 뭘까?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발에 불 붙은 거 아니지? 아 이거 있잖아. 너 붙은 거 그 스윙인 그거 아니야? 그래. 뭘 그렇게 해서 내가? 이 발에 불 붙은 거지. 괜찮아요. Set up on coming song. 안녕하세요. 블랙핑크 애니야.